안녕하세요, 쫑이쌤입니다. 오, 이겼다. 가위바위보. 이겼다.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가위바위보를 접어보려고 해요. 친구들 가위바위보 잘 하나요? 어떤 게 이길까? 가위바위보 접어서,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러면 같이 접어볼게요. 준비물은 가위바위보 각각 한 장씩 세 장이 필요해요. 아주 쉽게 접을 수 있어서 친구들도 잘 따라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. 제일 먼저 가위를 접어보도록 할게요. 삼각 주머니 접기에서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세모를 먼저 접어주세요. 펴서 반대편 세모도 접어주세요.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 올리세요. 뒤로 돌려서 또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으세요. 그러면 가운데 큰 주머니가 있어요. 그걸 옆으로 눌러주면 삼각 주머니 접기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중심에 맞춰서 모든 걸 한쪽으로 접어주세요. 첫 번째 장 이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조금 띄우고 접어주세요. 두 번째, 조금 겹치세요. 요거랑 앞에 장과 조금 겹쳐서 또 접고 요 위에를 또 조금 띄워서 접어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도 접고 여기 끝선에 맞춰 접으면 크기가 다 똑같아져요. 또 조금 띄워서 접으세요. 마지막 것도 조금 띄우고 옆에도 여기 조금 띄워서 이렇게 네 개를 다 접었어요. 그런 다음 종이가 두꺼워서 여기를 한번 잘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록, 이게 밖으로 나가도록 접어주세요. 좀 꼭꼭 눌러줘야 돼요. 종이가 두꺼워졌어요. 뒤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이 손바닥 세모는 접어주시고, 이 안에도 세모로 집어넣어주세요. 그러면 뭐가 됐나요? 보자기가 됐어요. 여기 부분은 풀칠해서 붙일게요. 가위를 접을 거잖아요. 가위를 접을 거라 가위는 요두 손가락만 남겨놓고 요거를 접어주세요. 아래로 또 아래로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접어주세요. 그러면 가위가 완성이 됐어요. 가위. 이번엔 바위를 접어 볼게요. 주먹이요. 자, 세모를 접고, 아까 접었을 때 손가락 다편 모양 보자기까지는 다 접어 주세요. 반대편 세모하고 중심에
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앞뒤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엔 중심에 맞춰서 한쪽으로 다 접은 다음에 옆선에 맞춰서 접고 여기를 조금 띄우고 접어주세요. 두 번째도 조금 겹쳐서 접고 조금 또 띄워서 접으세요. 세 번째도 겹쳐서 접고 조금 띄워서 접으세요. 네 번째도 조금 띄워서 접으세요. 그 다음 꼭꼭 누르고 밖으로 엄지손가락 나가게 꼭꼭꼭꼭 눌러서 접어주세요. 뒤로 돌리고 손바닥 이 부분 접어주시고 이쪽도 안쪽으로 조금 눌러주세요. 주먹은 손가락을 다 접어야 되지요. 주먹 그래서 다 접어주시면 돼요. 일단 하나 접고 두 번째도 접고 세 번째도 접고 네 번째도 접고 엄지도 접어주세요. 그러면 또 주먹이 완성이 됐지요. 요거는 두꺼운 걸로 책이나 눌러주시면 주먹이 꽁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풀을 칠해주셔야 돼요. 자, 주먹 완성이 됐어요. 마지막으로 보자기를 접을게요. 자, 보자기는 세모를 접고 이제 삼각주머니 접기는 잘 접을 수 있겠지요?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고 뒤로 돌려서 또 세모를 접고 가운데 큰 주머니 눌러주세요. 옆으로 다 넘긴 다음에 한 장씩 선에 맞춰서 조금 접고 비스듬히 또 한 장 겹치고 또 접고 또 한 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밑에 부분 엄지손가락 밖으로 나가게 꼭꼭꼭꼭 눌러주세요. 힘차게 손바닥을 조금 접어주시고 옆에도 조금 접어주세요. 여기는 풀칠해서 꼭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모두 완성이 됐어요. 친구들도 가위바위보 예쁘게 접어서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